다시 한번 이제 좀 진정됐겠지? 팔자 펴야 또 눌러야 돼. 닫아. 팔자 할 때 눌러야 돼.
딩 소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엄청 추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겹겹이 옷들을 잘 껴입고 자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잤어요. 어제가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새벽 일찍부터 이제 일출을 보러 올라가려고 해요. 새롭게 다가올 새로운 한 해 2022년에 대한 뭔가 좀 소망을 품어보고 아 그래 우리 이번에 한 해도 또 열심히 잘 살아보자 라고 좀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출 하이킹을 하러 올라갑니다. 좀 추워요. 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n.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래 올 한 해 우리 수고했어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나아가 보자 라는 자리로 준비했던 캠핑 시간이었는데 오늘 먹었던 어묵탕이랑 제육볶음은 매번 그렇듯 저희만 그냥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실 많은 분들께 혹시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일부 패키지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석관 분식에서 만들어지고 출시되어진 요 메뉴들을 저희 두두부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선물로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사연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자그마치 10분 자그마치 10분에게 시원하게 석관 분식의 제품을 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맛본 석관 분식의 어육 가득 어묵탕과 인생 제육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캠핑이라든지 하이킹 다닐 때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끈한 국물이 필요하거나 뭔가 단백질 같은 거 필요하시거나 간단하게 그냥 캠핑 사이트 딱 구축해가지고 한 끼 든든하게 먹으실 거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니까 정말 조리하는데도 간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이 없으면은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거든요.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식으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이벤트니까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들을 통해서 10분에게 추첨해서 저희가 이벤트 상품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좀 더 송년의 밤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